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에이스 지프에 저희 2차 튜닝하러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견인장치, 저희도 나중에는 뭐 카라반을 끈다던가 뭐 캐리어를 단다던가 할 때 그 견인장치 쪽에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견인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다른 차가 드림 ENG라는 그 견인장치를 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게 사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드림 ENG라는 회사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어요. 튼튼하고 수직화 좀 뭐 높고. 이게 이제 보트나 뭐 이런 것들 보트. 카라반 끄시는 네.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계 최초 유일하게 삼성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인증이 생길 경우 예. 보험 처리가 가능하신 거죠. 다른 회사는 그거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오늘 저 고객님은 유럽식 미국식 호환이 되는 제품을 일부러 하시는 거거든요. 얘는 미국식 견인장치예요. 이렇게 파이프로 된 거 마운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목이 꺾여 있는 거는 유럽식. 유럽식. 네. 얘는 스완넥이라 그래서 유럽식 견인장치 마운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높낮이도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게 높낮이 조절이 되는 게 일단 특장점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핀을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오, 좋네요. 이런 게 좋네. 네. 일단 이제 이 차에 장착을 할 건데 네. 보시면은 이쪽 뒤쪽에서 지금 설치를 하니까 이거 할까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신중해야 됩니다. 요거. 이 제품이 드림 ENG에서 나오는 제육스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전기장치, 전기 안정화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트레일러나 카라반 끌으실 때 전기 전류가 타고 차측에다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차측 전기에. 그거를 이 중간에 안정화 장치가 쇼트를 내주면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 쪽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체 보강기. 차체 후렴이 약하니까요. 네. 요 보강기를 집어넣어서 차체 후렴이 휘어지지 않게끔. 집어넣으시고, 제품. 제품하고 같이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원래 이 무거운 카라반 같은 거 끌면 이 차체 후렴이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그래서 찢어지거나 당겨지면서 변형이 생기는데, 이제 보강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은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렇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여기 프레임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프레임보다 두꺼운 보강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튼튼해요. 보트나 큰 카라반, 큰 보트 뭐 그런 거 끌으시는 배 끊는 분들은 진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이네요. 네, 여기는 진짜 튼튼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프레임 바디라고는 하지만 프레임이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견인장치 이제 봄 되면 나들이 많이 가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인장치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요새는 일단 카라반을 많이 끌죠. 요새는 차박 아니면 이제 카라반 캠핑들을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요새 그 캠핑 페어나 이런 데 가서 카라반이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알아요. 네. 캠핑카나 카라반인데, 이번에 저도 그 강가 가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자가용 일단은 돌을 막 조심스럽게 했다만 4를 넣고 훅 밟으니까 확 거침없이 그냥 막 진가를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 작업은 지금 유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홀을 내시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 지나가는 길이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갈아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견인장치라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마운트가 지상고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팅 자체가 좀 다르세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올라가는 세팅에서는 얘는 마이너스로 방향이 아래로 아, 방향이 아래로 방향만 뒤집어서 바꿔주시면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대요. 상으로 올라가게 요거 요거 뒤집으시면 돼요. 이런 게 참 잘 되어서 나옵니다. 국산에 이렇게 튼튼한 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건가요? 네. 자, 여러분, 빠밤!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볼캡까지. 저거만 치우면 끝나는 그렇죠. 거겠죠. 한번 아니면... 범퍼만 한번 껴볼까요? 범퍼를 끼워서. 자, 요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느낌 어떻습니까? 빠밤! 전체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통 이제 올리고 다닐 수 있다면. 지금 노크버피 조절을. 아, 네오크버보다 내려오지 않네요. 네. 어, 어쨌든 간에. 이게 걸릴 정도면 차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걸릴까봐. 아, 근데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랬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제 대우커버 있잖아요. 대우커버보다가 높아요. 대우커버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걸릴 일은 없습니다. 이게 걸릴 정도면 이제 차가 작살나는 거죠. 그치. 네, 그 정도입니다. 요거는 빼고 다녔다가 그렇죠. 견인할 때만 평상시는 빼고. 평상시는 빼고. 아, 원래 달진 않고? 네. 아, 원래는 이렇게 볼게 있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뭐를 안 달 때는 빼고 다녀야 된대요. 빼고 이렇게 닫아주네요. 예, 요렇게 다녀야 된답니다. 아, 원래는 달대,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지금 알아본 거는, 견인장치, 드림 ENG의, 아, S타입 견인장치에 대해서 저기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식? 미국식하고 유럽식하고 호환되는. 호환이 되는. 네. 가격은? 금액은 약 135, 140 정도. 예. 전기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정확한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취급점에서 전화 상담을 하시면은 뭐, 말만 잘하면 청량비도 갑니다고. 예, 달라지겠죠. 예. 이게 그냥 네. 기본? 자, 여러분들 그럼 유튜브 구독, 캠나스 이렇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밤. 빠밤. 감사해요. 많이들 구독 부탁드려요. 네.